안녕하세요. 스케팩토리가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해주시네요. 웬일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패션 관련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농구 트레이닝 센터인 만큼 농구 관련된 이야기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컨텐츠고요. 오늘은 농구 저지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패션 관련 컨텐츠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패션 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이미 그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농구 관련된 패션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저지란 무엇인가요? 저지란 말을 여러 형태로 쓰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유니폼을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 유니폼을 일반적으로 다 저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또 저지란 말은 또 어떤 형태로 쓰냐면 뭐 아디다스 저지 이런 것처럼 그때도 저지란 말을 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지는 스포츠 유니폼들을 말하고, 그게 뭐 NFL 풋볼팀이 될 수도 있고 NBA 농구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MLB 야구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저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농구장에 응원을 가거나 혹은 패션 아이템으로 쓰거나 요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있고, 저는 그 이제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뭐 어센틱, 그 다음에 뭐 스윙맨, 레플리카 이렇게 해서 뭐 등급도 나눠져 있어요. 선수들이 진짜 실착하는 모델, 재질이라든지 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과 좀 그거의 하위 버전, 또 그거의 고급형 버전 이렇게 하고, 소비자들이 또 다양하게 선택하고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선택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유니폼 핏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 딱시하고 오버하게 많이 입었다면 요즘에는 되게 핏하게 입잖아요. 그게 무슨 트렌드인가요? 확실히 이제 박스한 느낌에서 이제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긴 했죠. 일단 바지 길이만 봐도, 바지 길이만 봐도 이제는 엘렌 아이버슨이 여기까지 오는 엔드원 이런 거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막 무릎을 무조건 덮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다 거의 타이즈가 보일 정도로, 속에 타이즈가 보일 정도로 허리를 막 말아서 일부러 짧게 입기도 하고. 그러면은 NBA 유니폼 중에 제일 예쁘다? NBA 유니폼은 대부분 다 이쁜 것 같고, 근데 나는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예전의 그 NBA 감성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시카고 불스나 LA 레이커스 크게 변하지 않는 그 유니폼이 난 두 개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94년도, 3년도 이때 올랜도 매직의 핀스트라이프 저지가 개인적으로 좀 제일 이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고, 이거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같은 유니폼도 지금까지도 좀 뭔가 팀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나는 유니폼인 것 같고,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토론토 랩터스 인명이 그려져 있는 그런 유니폼도 기억에 많이 나와요. 그럼 저지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렇게 외국처럼? 있죠. 네. 우리나라 저지 문화도 예전에 90년대 되게 힙합 가수들이 많이 입었고, coming at the barbershop too lit, pocket full of nickels blowing super dro, smoother than the Cadillac with cruise control, doing what I do you know. 힙훅이라는 게 있었어요. 힙훅. 그러니까 스트릿볼과 농구에 이제 그걸 농구를 가지고 길거리 농구죠. 예를 들면 힙훅. 힙합과 농구를 뭐 만났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때 다 이제 저지 같은 것들을 많이 입고 농구를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 저지는 아니었어요. 다 NBA 몸에 저지들이 있고, 방송에 많이 나올 래퍼들이 방송에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드웨인 웨이드가 이제 마지막 시즌 때 이제 자기 유니폼,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유니폼을 이제 상대팀 선수와 이제 하나씩 교환을 한 거죠. 그게 좀 축구에서 보면 이제 경기 끝나면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선수에서 막 달려가서 바꾸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축구 문화를 좀 뺏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유니폼이라는 게 선수들한테는 되게 뭔가 분신 같은 그런, 그래서 드웨인 웨이드도 그래서 소장하고 싶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추억으로 마지막으로 갖고 싶었을 거고, 그만큼 참 유니폼이라는 게 그깟 옷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문화가 되기도 하고 멋있는 또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얘기하니까 빡세게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축구문화가 확 하고 좀 붐이 일어날 때 그 계기가 뭐냐면 결국엔 붉은 악마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붉은 악마의 뭔가 메타포가 뭐였냐고 생각하면 저는 빨간 유니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같은 옷을 입고서 우리나라라는 어떤 에너지가 플로우하는 걸 느꼈을 때가 뭔가 확 하고 타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KBL이라든지 그런 구단에서도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이걸 패션 아이템이나 무대가 아니라 정말 경기장에서라도 소비자들이 원할 때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팬들이 원하고 하는 수요들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경기장에서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길거리로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지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 좀 멋지 피었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이제 농구였으면 좋겠고, 만약 성형 농구를 아니더라도 좀 그런 매니아카 서브컬처들이 좀 있으면 이런 스포츠 시간도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LA 레이커스의 썬데이 저지를 아세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 척 해줘야죠. 전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일요일에 홈경기 하는 날에만 있는 저지인데, 이 저지를 보면 슬램덩크의 해남팀이 생각이 나요. Big seats and take seats. I hate to be the one say I ain't keep a hunt. Glad you changed me with major league. They paid us. 근데 그 닮은 걸 보면 어느 쪽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 LA 레이커스의 썬데이 저지는 2003년도부터 2003년 시즌부터 입기 시작했고, 슬램덩크가 연재가 종료된 시점은 96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슬램덩크가 종료된 이후에 썬데이 저지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썬데이 저지가 좀 해남팀의 유니폼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해남팀은 LA 레이커스 유니폼에서 영향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이제 해남팀의 영문명이 카이난이라고 되어있는데 K자가 꼭 LA 레이커스의 L자를 이렇게 그러면 자료하면 나가겠지만 그 모양도 비슷한 걸 보면 분명히 LA 레이커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컬러감이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얀색으로 해남 유니폼을 만들었는데, 곱게 LA 레이커스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슬램덩크 유니폼들 보고 딱 연상이 되는 NBA 팀들이 몇 팀 있는 게 있죠. 북산은 어느 팀부터 있죠? 시카고. 그쵸, 시카고 부어졌어.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향팀 같은 녹색인 보스턴 세틱스 이런 데서 분명 영감을 받았을 것 같고, 그 슬램덩크 모든 팀들이 다 NBA 유니폼을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 북산의 일본명으로 표기한 소호쿠 팀이죠. 소호쿠 그 폰트조차도 시카고 불스의 폰트를 그대로, 그 컬리지 폰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는 영감을 받았다 확신을 하는데. 네 맞아, 확신. 나는 확신을 하는데 시카고, 보스턴, 레이커스 NBA 최고 그 시대 강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한 유니폼 컬러는 꼭 들어가 있고 디자인 비슷하다는 게 나는 확신을 하는 거지. 영감을 받았을 거다. 다들 그냥 근데 확신은 못한. 그쵸. 왜냐면은 이노우에 자체도 이거를 오피셜하게 코멘트한 적도 없었었고, LA 레이커스 안에서도 디자인 팀이 뭔가 이걸 코멘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팬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 몇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게 문화죠. 네. 그치. 뭔가 이렇게 이런 거 같아 라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확장성을 가져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눈 것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저지라고 빵 던지지만 여러분들도 댓글로만 의견 주세요. 어떤 팀 유니폼을 나 좋아한다라든지 어떤 에디션을 좋아한다라든지 서로 소통하는 거에, 네, 그런 어떤 공론화를. 그렇죠. 제가 옷 많이 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스키프트 컨텐츠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려고 이런 컨텐츠를 자꾸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니까 우리 댓글로 이런 기획들도 그래요. 저희가 단순하게 스킬 트레이닝만 하는 곳보단 농구 담론도 만들고 농구의 그런 컬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사실 스킬 팩토리 원해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서 혹여나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뵐 때 그런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꿈은 스킬팩토리 저지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SK나이츠 삼성 선수가 안 사도 스킬팩토리 저지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미국의 오버타임 이런. 그렇지, 오버타임인 거죠. 그렇죠, 만들 수 있죠. 저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스킬팩토리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